돈 많이 벌어서 얼른 돌아가야지.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도 많이 아프다면서. 소냐가 말도 안 통하는 객지에서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우리 찬이 아빠를 만난 모양인데, 그냥 지금처럼 친구 거치만 만나. 그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이거를 해결을. 아니, 그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커피 한 잔씩 서비스 할까? 예. 참, 소냐. 그 비자 만료 기간이 언제지? 그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게 언젠데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비자 문제 그거는 해결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 다시 러시아에 들어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다시 들어가요? 아니, 오 소장, 그거 몰랐어? 아니, 소녀가 가지고 있는 비자 연장 기간도 끝났고, 아, 그래서 그거 다시 비자 받으려면은 그거 다시 러시아에 다녀와야 될걸 아마?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그래서 불법으로 있는 외국인들이 많잖아. 아, 저기 다른 방법은 뭔데요? 그거야, 저기. 비자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자, 제 배꼽 시계가 또 정확한 점심 시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서 한 끼를 때워야 되나? 그냥 사내 식당에서 먹으면 어때요? 나가기도 춥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 돈도 절약되고. 내가 그 소리 왜 안 나오나 했다. 회사 커피숍이에요. 잠깐 좀 봐요. 안 가? 저기 가서 먹고 들어와요. 현우 씨가 근처에 와 있다고 잠깐 보자고 하네요. 그래? 아직 두 사람 완벽하게 정리 안 된 거야? 하긴 쉽게 정리가 되겠어. 얘기 잘하고 와.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어요. 단풍 씨가 왜 날 밀어낸 걸까. 솔직히 많이 후회스러웠어요. 처음에 친구처럼 시작하자는 단풍씨 말처럼 아주 천천히 친구처럼 편한 상대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을 조금만 더 가졌다면, 그랬다면 설령 지금처럼 헤어졌다 하더라도 단풍씨랑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단풍씨랑 친구처럼 지내자고 할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내 감정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현우 씨한테 상처 주는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사랑에 많이 서툴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많이 서툴렀죠. 단풍 씨에 대한 배려 없이 내 감정에만 충실했으니까. 나 내일 미국 가요. 어머니 가실 때 같이 가려고요. 안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서요. 일은? 민호 선배한테 양해 구했어요. 처음엔 불같이 화를 내더니 나중엔 웃으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현우 씨한테 여러 가지로 미안해지네요. 나 단풍씨 포기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단풍씨 잡고 싶고 매달리고 싶고 단풍씨가 날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은 이렇게 미안해하기라도 하지만 내가 계속 단풍씨한테 매달리면 그러면 단풍씨가 날 점점 싫어하고 미워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단풍씨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포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몇 시 비행기예요? 왜요? 배웅 나오려고요? 그냥 여기서 헤어져요. 그러고 싶네요. 잘 가요. 현우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봐도 돼요? 나 단풍 씨한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데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 다 잊어줄래요? 그럴게요. 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네요. 저 이제 가볼게요. 단풍 씨 건강해요? 현우 씨도요. 다들 밥 맛있게 먹었어요? 아, 예. 팀장님은요? 저도요. 잘 정리된 거야? 현우 씨, 내일 미국 간대요. 그래? 그렇게 빨리? 네. 어머님 미국 갈 때 함께 가기로 했대요. 심란해? 고등학교 땐 대학을 목표로, 대학교 땐 취직을 목표로 죽어라 공부만 했고, 또 취직하고 나선 죽도록 일만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고대리님 말처럼 사랑에 쑥맥일 수밖에 없었나 봐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랑 연습이라도 좀 해주는 건데.